부품용 바디로 사용될 브라이스 바디인데 엉덩이 쪽 파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리해야 돼요. 이게 그냥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상체 앞뒤 판을 분리를 해야지 빠지도록 되어 있어요. 너무 꽉 물리는 구조라서 그냥 힘으로 이렇게 뺄수 없는 구조예요. 앞뒤 판을 분리해야 되는데 접착제로 견고하게 붙어 있는 상태라서 접착이 된 라인을 따라서 훼손 없이 분리하기가 힘들어요. 어차피 지금 상체 부분을 사용하지 않을 파츠라서 훼손을 해서 하체, 엉덩이 파츠를 분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체를 버닝기로 갈랐어요. 이렇게 가르면은 이렇게 연결시킨 구조가 보이죠? 예. 여기를 절단을 해서 분리를 합니다. 판이 분리가 됐죠? 그러면 이렇게 쉽게 하체 파츠가 손상 없이 분리가 됩니다. 윗면은 평평하지만 이렇게 단 차이가 있는 이 부분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원본, 그러니까 원본의 엉덩이 파츠를 보면은 주축대가 있어요. 원본 바디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주축대 모양을 여기다가 만들어야 돼요. 이 서로 이두 종류가 서로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주축대를 이용할 수는 없고 이 주축대는 그냥 치수하고 형태만 자료로서 참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색상의 소재를 이용해야 되니까 안쪽에 있는 가운데 좀 붉게 보이는 이 기둥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속 파츠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규격이 달라서 이쪽 바디하고는 호환이 안 돼서 부속 파츠로 사용될 엉덩이 부분인데 약간 튀어나온 축대 부분을 잘라서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잘라내서 하나의 재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부착할 부위를 이렇게 좀 매끈하게 다듬어 두고요. 가운데 철심을 심어야 되거든요. 주축대 가운데 이런 철심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만들다시피 하고 있어요. 거의 뭐 기둥이 될 만한 소재가 없어가지고 기둥을 아예 만들고 있어요. 재료만 녹여 붙여가지고. 다른 분들은 웬만하면 원기둥 형태의 부품 소재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처럼 무대뽀로 생으로 이렇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인간 프린트기, 인간 3D 프린트기라고나 할까? 거의 생으로 만드는 느낌이네요. 가야 되나? 길이는 이미 넘어섰네. 그러면은 줄이자. 이런 식으로 살을 만들어서 평평한 면은 줄로 다듬어서 잡아야 될것 같아요. 면을 매끈하게 고르는 거는 줄 가지고 다듬어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살을 도두어서 기둥을 만듭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3D 프린트처럼 이렇게 적층해서 쌓아서 올린 구조라서 속에 뭐 밀도가 꽉차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해요.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원기둥 형태가 없기 때문에 살을 전체적으로 다 도두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뭐 매끈하진 않은데 이런 파이프 같은 재료가 있으면은 이은 자리만 태가 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재료를 다 쌓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성형해서 사출돼서 나온 것처럼 매끈하게 나오긴 힘들어요. 원본인데 약간 앞으로 이렇게 각도가 있어요. 각도가 분사치로 이렇게 각도를 맞추었고요. 이렇게 해서 마스틱 용접 완성했습니다.